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상암동 주린이 도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깜짝 퀴즈. 상암동 주린이의 첫 방송에서 다뤘던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죠. 맞추신 분들 박수. 코스피를 덩치가 큰 형,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형들의 놀이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아니 글쎄, 최쌤이 오늘은 거래소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지 뭐예요? 한번 알아볼까요? 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거래소란 현물거래소와 상품거래소 등이 합병되어 출범한 거래소라고 합니다. 엥? 거래소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니, 그냥 코스피 코스닥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쯤 되면 슬슬 헷갈리는데 저희 최쌤을 불러서 자세히 공부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최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최쌤, 거래소랑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게 정확하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가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제가 정리해 줄게요. 먼저 거래소란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화폐, 채권이나 ETF, ETN과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공간이고요. 바로 이 안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참여하는 공간인데 쉽게 경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매장 알고 있죠? 알죠. 내가 사고 싶은 게 딱 나오면 만 원, 난 2만 원, 난 3만 원 이렇게 사고 싶은 가격을 외치는 게 경매죠? 네, 맞아요. 쉽게 옥션을 생각하면 돼요. 서로 싸게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모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거래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과 선물 등 시장을,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 운영협회에서 외환시장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이나 돼지고기 같은 선물들도 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와, 돼지고기 선물까지 진짜 다양하네요. 네, 현물, 선물이란 단어가 주린이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사실 이 개념은 한쪽만 생각하면 다른 한쪽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한쪽만 이해를 해보면 돼요. 먼저 선물에 반대되는 개념인 현물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현물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도하나 사과 좋아하나요? 아, 사과 좋아하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길래 저 요즘 챙겨 먹고 다녀요. 네, 그럼 도하나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장에서 사과 하나가 1,000원이면 1,000원을 주고 바로 사과 하나를 가지게 되죠. 바로 이걸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매매에 대상물이 실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 거래 대금을 주고 그에 따른 물품을 동시에 인도받는 것으로, 선물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럼 선물은 반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거래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선물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물품이나 금융 상품을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선물과 현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강의에서 저 최쌤이 추가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거래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거래소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는 두 곳이에요. 뉴욕 거래소, 나스닥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S&P, 나스닥 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의 증권거래소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해종합지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 오사카 증권거래소 두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있죠. 도하나도 한 번쯤 들어봤죠? 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 거래소라는 건 주식 말고도 채권,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상장 지수 증권인 ETN, 파생 상품 등 더 다양한 걸 거래할 수 있는 큰 시장 개념이군요.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거래소는 큰 경매장을 생각하면 되고, 코스피, 코스닥, 채권 등은 큰 경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경매장을 생각하면 돼요. 채권이나 ETF 같은 거래도 혹시 하고 있나요? 아직 채권이나 ETF는 전 안 해봤어요. 저한텐 주식도 너무 어려워서. 네, 물론
지금의 주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식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분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이 좀 트인다면 나중에 한번 경험 삼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슈들을 보면서 시장 전반을 읽는 눈도 생기고 시야도 넓어질 수 있거든요. 실력도 쌓아갈 수 있고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에 맞는 상품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따를 수 있어요. 아,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주식은 이 끝이 없네요. 하지만 주린이 탈출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